벌써 3주 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천에 이어 이번엔 서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물레동과 양평동 일대인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면대에 끼운 정수 필터가 까맣게 변했고 변기 물탱크에는 누런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서울 물레동에 사는 김모 씨는 얼마 전부터 수돗물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한쪽 눈에 눈곱이 계속 끼고 저도 피부 트러블이 조금 나길래 설치를 했는데 필터가 너무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1년 반 전에 입주를 해서 저희 집은 해당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새 필터를 끼운 뒤 수돗물을 틀자 10여 분 만에 검붉게 물듭니다.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처 다른 아파트에 사는 김선주 씨도 몇 달 전부터 수돗물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한 1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초반에는 교체 주기가 한 달 정도였어요. 불과 한 4월 달 초반부터는 그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육안으로 확실히 보일 정도로. 민원이 집중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과 양평동 일부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붉은 수돗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이물질이 늘 때 생기는 탁도 이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 명확한 걸 찾지 못했어요. 저수지에 있는 물과 지금 나오고 있는 물은 다르다는 말을 쓰면 제가 장담할 수 있고요. 지금은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서울시는 해당 지역 상수도관이 1980년 이전 매설된 것이라고 말해 인천에서 시작된 수돗물 사태가 노후관 전체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